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로 갑니다. 이건희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뭐 디스플레이 쪽에 관련된 실리콘웍스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리콘웍스가 최근 이제 리포트가 새로 이제 업데이트되면서 나온 것들 중에 뭐 목표가 상향이 대폭 인상되면서 나온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뭐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가이던스는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56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2분기에 한 625억 정도, 그래서 한 60억 정도 더 플러스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지금 주력 제품인 DDI 그 디스플레이용 DDI 그 부품이 일단 1분기에도 한 10% 정도 가격이 인상된 데 이어서 2분기에도 인상됐고요. 10% 정도 더 인상됐고, 하반기에도 한 차례 정도 더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굉장히 쇼티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은 당분간 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마진폭은 점점 커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LG전자에서 OLED TV가 많이 판매되고 있다라는 뭐 소식들을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에 OLED TV 관련된 것들이 출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OLED TV랑 DDI 매출 비중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그건 현재 진행 중인 거고, 하반기에는 애플향 그 소형 OLED 관련돼서 패널이 많이 사용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중국 업체들도 지금 소형 OLED 패널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용 DDI 출하량도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오히려 이제 기존의 그 대형 OLED 관련된 DDI가 받쳐주고 모바일용이 플러스되면서 더 좀 더 영업이익이 더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실리콘웍스 실적 추이를 보면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굉장히 좋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고, 올해는 사상 최고 실적을 낼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상당 부분 올라가 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어제 종가가 11만 원이었는데 11만 원 정도 전후로 해서 사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9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실리콘웍스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반도체 장비주들의 그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 만큼 투자자분들 고민이 굉장히 많은 좀 시점이기도 해요. 예. 그렇죠. 일단 뭐 반도체나 뭐 IT 쪽이 지금 약간 피크아웃 우려가 좀 있는데, 결국엔 이쪽은 디스플레이 쪽은 지금 여전히 쇼티지 상태이고 가격대에서 올라가고 있고, 뭐 향후에 지금 그 계획들을 보면 실리콘웍스는 약간 좀 IT 피크아웃에서 좀 제외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좀 그 쏠림 현상이 좀 나오면서 기관들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좀 더 강하게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리콘웍스까지 네 듣겠습니다. 차장님, 요즘 어떠세요? 시장 대응하기에 어려운 시장이세요? 다행히 뭐 기존에 뭐 자동차 쪽을 좀 좋게 봤기 때문에 네네. 최근에 자동차 쪽이 좋아서 뭐 현대위아를 비롯한 종목들이 괜찮아서 저는 뭐 괜찮았는데, 일단은 좀 너무 빠르게 순환매들이 좀 일어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좀 대응하시기 좀 많이 어려우실 걸로 보이고요. 일단 지금은 포트를 좀 잘 짜서 어떻게 보면 좀 대응을 해야지 쫓아가는 매매를 하시는 건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종목군들 지금 쫙 이제 봤더니 현대차, LG전자 이런 종목군들의 포트폴리오가 시장 대비했을 때는 뭐 빠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LG전자가 가장 기억에 남는 종목군들인데 여전히 계속 보유의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 현대차는 여전히 보유를 해야 되고요. 저는 목표가는 30만 원까지 충분히 갈 거로 보고 있고, 현대위아는 목표가를 좀 넘어서서 지금은 조금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추가로 한 목표가를 한 12만 원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뭐 작은 종목이었던 포인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지금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요. 목표가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인그로드랩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져서 사실 손절을 했고요. 손절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종목들은 여전히 다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리콘웍스 들어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